원정유 원장님입니다. 꺄! 안녕하세요. 4세대 아이돌 웰컴 느낌으로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깜찍한 이미지를 네. 계셔서 제가 최대한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약간 아이돌을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되게 오래전부터 네. 봤었었는데 유튜브. 어,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진짜 옛날부터 봤거든요, 쌤. 진짜. 막 트와이스 커버 이런 거 할 때. 네, 맞아요. 게디 뷰티 나오셨을 때랑 온스타일 나오셨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부터 엄청 팬이었거든요. 메이크업을 너무 잘 어울리게 예쁘게 하시니까 아,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고구마 껍질 메이크업인가? 아, 그래. 네. 어, 그것도 진짜 옛날 건데. 네, 되게 옛날 네. 거 진짜. 오늘 베이스는 어떤 걸 발라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네. 요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저도 되게 잘 쓰는 아이템인데 네. 컬러도 일단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일단 제형부터 설명해 드리면 제형이 되게 이렇게 뭔가 가볍게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무리감은 매트한데 발림성은 좀 가볍게 실키하게 있어요. 말 그대로 실키하게 싹 밀착이 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형에서 너무 좋고 되게 무대에 많이 올라가는 아이돌 친구들은 밀착감 있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게 돼요. 되게 매끈해 보이는 네. 그런 실키한 그런 느낌이 있고 되게 딱 발랐을 때 엄청 얇아서 네. 딱 피부에 피팅이 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긴 한데 요즘 여러분들 도구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파운데이션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넓적한 면으로 슥슥슥 펴바를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얘는 좀 피부에 요철이나 모공이나 좀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뭐가 촘촘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주시면은 쉽게 펴바를 수 있고 파운데이션은 진짜 결지지 않게 빨리 픽싱이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펴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뭐가 좀 서 있는 친구들은 좀 자극감이 있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네. 얘는 지금 이게 굴곡도 이렇게 한 번에 되어 있을 수 있고 엄청 부들부들하게 펴기가 쉬워요. 결이 덜 지게 할 수 있고 이런 미세한 굴곡들이 이렇게 네.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는 면으로 펴바를 수 있고 꼭 이렇게 네. 또 같이 스펀지를 이용하실 때 좋은. 저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약간 납작한 브러쉬가 조금 더 쓰시기 편할 거예요. 고르게 펴바를 수가 있어서 네. 내가 좀 자신이 있다. 메이크업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한다라 하시는 분들은 저 브러쉬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지성이신 분들은 저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유수분을 밸런스를 저 친구가 브러쉬 모질 사이에 이렇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좋고 좀 건성이신 분들은 이런 수분 텍스를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고르게 펴바를 해주시는 게 좋고 다들 이 도구도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아이돌 분들은 수정을 같이 옆에서 해줄 수 없는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그래서 이게 제품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기초를 잘 바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엄청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습 케어를 진짜 잘 해줘서 이 수분감이 파운데이션이 날아가지 않게끔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케어를 하시고 만약에 좀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의 양 조절을 진짜 잘 하셔서 어느 정도 막 유분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약간 방지해서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이런 제형도 되게 중요해요. 많이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네. 확실히 이런 픽스가 되는 제형의 파운데이션 써주셔야 훨씬 베이스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시고 요즘은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가볍지만 예를 들어 또 커버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컨실러를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커버가 싹 된 그냥 피부가 좋은 느낌으로 베이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뭔가 커버하겠다고 네. 뭔가 파운데이션 많이 막 두껍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메이크업이 되게 무거워 보일 수 있거든요. 요즘엔 점점 더 내추럴, 자연스럽고 투명한 메이크업들이 요즘 많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덜어내는 그런 네, 느낌.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베이스 또한 이렇게 가벼운 제형이어야 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또한 베이스가 얇아야 나중에 올리는 블러셔가 되게 맑게 표현이 돼요. 그거는 진짜 포인트예요. 최대한 피부 질감을 살리는
베이스를 해주셔야 그 위에 올라가는 색조들이 더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뭐 특히 코나 입가 막 이런 부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내 피부 같은 어떤 그 결감을 좀 살려주셔야 훨씬 더 투명해.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 컬러가 여기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베이스를 좀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톤에서 1톤 정도 높은 걸 쓰시면 조금 이질감 없이 이렇게 커버력을 필요한 부분에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주는 이런 가벼운 핑크 립밤으로 네. 전체적으로 혈색감을 넣어줍니다. 그것도는 좀 약간 이렇게 혈색감 있는 립밤으로 조금 어느 정도 보습감도 채워주고 혈색도 좀 채워주면서 해주시고 이런 핑크 컬러 같은 경우를 좀 잘 녹여서 이렇게 눈가 주변에 건조하니까 네. 같이 해주셔도 눈 밑에 혈색감을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입술에만 바르지 마시고 약간 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우선 1차적으로 생기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진짜 보이지 않게 오늘 사용할 네 팔레트입니다. 네. 정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뉴트럴한 컬러에 이제 음영도 있고 정말 좋아하는 애교살 컬러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좋은데 그런 컬러로 일단 가볍게 메이크업 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클래식 코랄이네요.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이런 모브빛, 약간 이런 모브빛의 핑크 컬러가 섞인 약간 이런 모브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코랄기가 빠진 정말 정직한 약간 햇빛이 도는 약간 이런 그런 컬러도 있는데 오늘은 적당히 눈에 생기도 주고 싶고 그냥 음영도 주고 싶고 해서 약간 이런 컬러로 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컬러들이 다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네. 그리고 그냥 정말 누가 써도 실패 없는 컬러감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예쁜? 실제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컬러들이라 애교살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쌤하면 또 애교살 메이크업 아니겠습니까? 애교살 퀸이시잖아요. 퀸 오브 애교살. 쌤만의 그 아이코닉한 애교살 포인트가 또 있죠. 한 번 빠지면 추구가 없다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애교살 메이크업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깨끗해야 애교살을 깔끔하게 이러면 내가 어디 부분부터 살려야 될지가 딱 보이긴 하거든요. 막 컨실러를 막 너무 많이 두껍게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막 이런 아이 프라이머 내용으로.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근데 막 엄청 하얀 애교살보다는 좀 약간 이런 살구 쉬머가 같이 들어간 이렇게 먼저 밑작업을 하시고 이런 네. 살구 쉬머가 살짝 들어가면 좀 화사하기도 한데 내 피부랑 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리여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림자까지 밑에 내리면 우선은 여기 있는 이 아이 네. 약간 핑크빛 아이가 들어가서 네. 뭔가 쌤의 아이 메이크업을 보면은 되게 작은 브러쉬로 섬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작은 브러쉬로 네. 제가 항상 영상 보고 있는데 네. 엄청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세밀하게 네. 세밀하게 이렇게 살살살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도 뒤에까지 좀 이렇게 같이 연장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안티프라자 메이크업 그 치크 포인트도 되게 치크 포인트. 예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네, 그 반응 되게 좋았잖아요. 네. 눈 밑에를 같이 블러셔를 해서 좀 약간 혈색 같이 메이크업 좀 해서 그런 포인트를 좀 살려. 눈썹을 보통 진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약간 이런 아까 썼던 이런 섀도우로 같이 물들여 주시듯이 바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펜슬을 또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색감은 약간 이런 컬러로 넣어주셔야 좀 약간 눈썹이 되게 진하게 되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음영 컬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쉐입을 먼저 가봐요. 코 쉐이딩을 엄청 진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티가 한 개도 안 나요.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전요, 기본적으로. 완전. 근데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쌤. 코 쉐이딩 꿀팁. 코 쉐이딩. 쉐딩으로만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하이라이트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진짜 피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아주 은은한 컬러를 그래서 쉐딩 컬러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진하거나 너무 붉은기가 많이 돌면 이게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쉐딩 컬러만 너무 떠서 내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반면 들어갑니다. 눈은 좀 귀여워 보이게 코끝을 동글동글. 여기 보면 코가 이렇게 싹 모아진 느낌이 네. 이렇게 코끝만 잡아도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줍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템팅 레드. 제니님 맞아요. 속에. 템팅 레드랑 컬러. 예전에 이 컬러들을 자, 내 돈에서 살 정도로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형이 조금 더 입에, 입술에 쫙 붙으면서 조금 더 보습감이 더 돌더라고요. 지난번 제형이랑은. 네. 이 보습감 때문에 눈 밑에 좀 혈색 줄 때 1차적으로 많이 크림치크처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파우더 블러셔가 올라갈 거니까 네. 너무 2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빡빡한 크림치크보다는 조금 이런 혈색 같은 블러셔를 해주면 눈 밑이 많이 건조하고 막 이런데 조금 더 생글생글하게 불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블러셔를? 지금 이렇게만 살짝 해도 요즘에는 제품의 경계가 많이 없고 네. 사실 뭔가 뭐 치크인데 또 이렇게 쓰거나 맞아요. 제니님 화보 그 센츄얼 누드밤 그 사진 템팅 레드 쓴 사진에서도 뭔가 치크에도 립밤을 바른 듯한 그런 맞아요. 광이 돌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엄청 예뻤어요. 그 사진 보자마자 그냥 사야겠다. 후디랑 저는 템팅 레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는 약간 오렌지. 웜톤 오렌지 하나는 레드. 레드 그래서 맑은 레드 느낌 이거를 잘 바르는 법은 이렇게 손가락에 묻히셔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코 너무 내려가진 않고 네. 눈 동공이 끝나는 딱 이 지점에 한번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톡톡톡 한 다음에 안 묻은 손으로 이제 이걸 펴주시면 되거든요. 블러셔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것만 봐도 지금 완전 혈색이 이런 식으로 그냥 생얼에도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립밤 바르고 네 맞아요. 톡톡. 무대 메이크업은 사실 색감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야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전 이런 거 막 블러셔 컬러를 같이 눈썹에도 연결해서 막 바르거든요. 막 울고 나면 살짝 눈썹도 막 빨개지고 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그냥 요즘 보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약간 아이돌들이 춤 엄청 많이 췄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약간 그런 생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다 계산된 거였군요. 네. 생기를 조금 넣어주는 게 또 특히나 이렇게 웜톤이셔서 붉은기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또 딱 이런 컬러를 써주시면 훨씬 더 혈색 돋고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패 없을 만한 웜한 핑크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은 노즈도 같이 아까 연결해주시고 그래야 약간 색의 밸런스가 조금 맞춰진다고 해야 돼요. 잡아놓은 색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선생님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유화 약간 이렇게 하시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더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딱 유화 그리기 전에 작품 그리기 전에 아크릴로 이렇게 딱 갈색으로 딱 칠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레이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페인팅하는 그게 있는데 약간 그게 떠오르는 메이크업 방식이에요. 예쁘게 차곡차곡 정말 섬세한, 정말 리얼리즘 페인팅처럼.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쉐이딩 들어가는데도 살짝씩 붉은기를 넣어줘야지 약간 사람 피부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 약간 톤이 좀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네. 여기는 눈썹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이시듯이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덜 부자연스럽고. 네. 이런 거 많이
아이돌 친구들이 또 나가기 전에 점을 꼭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되게 색감이 쨍한 블러셔를 약간 얇게 바르시는군요. 이거 팬미크라스. 팬미크라스. 너무 예뻐요. 네. 이거를 되게 샤들샤들한 브러쉬에 묻혀서 사사사사 해주시면 이렇게 혈색감 있게 눈 끝에서 끝나는 지점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어, 갑자기 얼굴이 작아졌어요. 얼굴이 싹 약간 좀 더 촉촉해 보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끔 네. 이런 글리터감이 좀 보이지만 무대에서는 네. 이런 느낌들이 이런 게 물빔을 만들면서 네. 또 오늘 의상을 흰색을 입으셨으니까 조금 네. 이렇게 네. 깨끗하게 커버해줘서 이 입꼬리가 되게 예쁘시니까 이 밑으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셔요. 쌤 특유의 그 생기 있으면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촉촉하기도 하고 살짝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바르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립 베이스가 진짜 중요. 엄청 중요하게. 그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무리하게 막 네. 여기 입술 다 덮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되게 텁텁하고 잿빛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이런 생기 있는 컬러들을 먼저 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외곽만 이렇게 작업해도 생기 있는 컬러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발랐잖아요. 네. 아까도 이번에는 색깔 있는 색깔 컬러로 딱 요 정도 제형이 뭔가 끈끈하지 않고 데일리로 바르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립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쓱쓱 바르셔도 되게 좋은 컬러. 이렇게 생기있는 느낌으로 가운데 안쪽을 이렇게 중심으로 발라주시면 조금 더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서 더 예쁜 입술이 되겠죠. 요거 완전 잘 쓰고 있어요. 뮤트 핑크. 뮤트 핑크. 그게 딱 모든 톤 상관없이 되게 잘 받는 것 같고요. 할라피뇨도 딱 그 요즘 유행하는 오버립? 맞아요. 약간 플럼핑 메이크업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덧발라드릴게. 이 컬러 진짜 이게 구형이었는데 네. 이 구형도 진짜 너무 잘 써서 제가 오.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정말 찐템입니다. 오~ 이 컬러를 좀 약간 네. 이제 레드를 살짝 중화시켜서 조금 더 얘는 립밤보다 광택이 더 있어서 촉촉한 느낌을 주시기에는 좋은데 다만 얘를 너무 외곽까지 바르지 마시고 좀 안쪽만 발라주셔야지 하는 걸 조금 혼란했어요. 네. 근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제형이 너무 무겁진 않으면서 딱 바르기 좋은 제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색깔 또 제 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여기 한 톤 좀 낮춰주니까 네. 조금 더 써니님이랑 잘 맞는 톤이고 훨씬 더 광택이 확 올라오니까 조금 더 입술도 생글생글해 보이는데 그쪽에 보이는 느낌으로 너무 좋은 이게 끈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형이 완전히 더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라기 도는 파우더네요. 네, 이 파우더로 톤 앞쪽에 살짝 마무리를 얼굴이 확 환해지는? 네. 식사? 네. 완성이? 완성이 됐나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완성! 와! 진짜 눈이 완전 딱 그 김채원님 속눈썹과 아이라인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블러셔 표현도 너무 예쁘고 립도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좀 촉촉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베이스를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베이스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와, 감사합니다, 쌤. 역시 쌤의 금손이셨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완전 깐달걀 피부 됐어요. 그리고 콧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비슷해. 와. 1km에서 보면은 김채원. 가까이서 봐도. 너무 예쁜데요, 지금? 만족. 쌤도 만족하셨어요. 아싸. 예쁩니다. 와. 제 얼굴에 맞게도 해주셨지만 트렌드에 맞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세대 아이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김채원님 팬인데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김채원님 좋아합니다. 베이스도 너무 매끈해 보이고 헤라에 누드밤이랑 누드 글로스까지 올리니까 완전 촉촉하고 예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도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촉촉한 립이 다시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대로 집에 갈 순 없어. 근데 대박이다. 쌤이 하신 거예요? 쌤의 작품입니다. 진짜 예쁘게 너무 예쁘게 나와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 감탄 중입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9시 21분이고요. 오늘 찍은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거 이렇게 졸업앨범 느낌의 프레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털모자까지 해서 이제 겨울이 거의 다 끝나가지만 겨울 바이브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모자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오늘 샵을 아침 11시쯤에 갔으니까 지금 베이스를 한 지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클로즈업을 살짝 해드릴 텐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발랐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약간 광이 더 올라오면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이마도 보여드릴게요. 지저분한 그런 무너짐 없이 되게 예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베이스가 엄청 신기했던 게 제가 아까 베이스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손등에 발라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샵에서 발라놓고 휴지로 닦아내는 걸 까먹어서 이 손등에 그대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밥 먹었을 때 물티슈로 여기를 살짝 닦아내도 이 파운데이션이 딱 세팅이 돼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또 집에 돌아와서 손빈으로 이렇게 열심히 손을 닦았죠. 근데 보이실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차이가 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바른 쪽이고요. 여기는 바른 쪽이에요. 근데 아침에 바른 이 파운데이션이 그냥 제 피부 자체가 돼버린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안 지워질 줄은 몰랐는데 약간 오일 클렌저나 클렌징 크림 같은 걸로 딱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로는 절대 안 지워지는 제형인 거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입술도 지금 수정을 안 해놔가지고 엄청 지워지긴 했어요. 제가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이게 아까 쌤이 저한테 바르신 그 꿀 조합 있잖아요. 이거 립밤 바르고 그 위에다가 광택감 있게 한 번 더 이 립글로스를 발라주는 그런 립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진짜 입술이 너무너무 촉촉한 느낌이 들고 요 헤라의 센슈얼 누드밤은 컬러감도 너무 예쁘면서 진짜 하루 종일 유지되는 이 보습력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쌤이 오늘 저한테 발라주신 이 템팅 레드랑 스피치리스 이 조합을 한번 제 입술에 직접 한번 발라볼게요. 저도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쌤이 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투명한 레드 컬러는 사실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요 맑은 느낌의 립밤일 것 같아가지고 발색이 잘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컬러감이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게 올라와요. 거울 없이 그냥 바르고 있는데요. 립밤 자체로 쓱 지나쳐줄게요. 발색 너무 예쁘죠? 이거 위에다가 제가 딱 좋아하는 재질의 컬러 스피치리스를 한번 위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쨍한 레드가 조금 더 차분해지면서 훨씬 더 약간 분위기 있는 오묘한 컬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바른 방법이 오늘 쌤이 해주신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오버립이 강조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입술 강조하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원정유 쌤은 정말 그 섬세한 붓터치랑 작은 브러쉬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컬러감을 쌓는, 정말 터치가 부드러우셔가지고 눈에 뭐를 바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거울을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신기한 현상. 되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섞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아트를 하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시고, 제가 샵 콘텐츠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오늘 메이크업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10시가 되어가서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자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셀카를 한 100장은 찍고 샤워하러 가봐야겠어요. 이 시리즈에 이어서 어떤 아이돌 혹은 어떤 샵에 가서 또 메이크업을 받아볼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메이크업 콘텐츠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